아니 뭐 요즘 뭐 부부하지 뭐 개인적으로 노력하지 뭐 좋은 일이 많이 있죠. 최근에 그래서 저기 초봄이라는 얘기가 초음파 줌 뭐 붐이에요 뭐야? 아니요 제가 초봄 같은 거예요. 조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집중을 못했어요. 뿔뿔이 흩어져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집중하자 해서 그 첫 번째 프로젝트로 제가 이제 흩어져 있던 지방들을 재배치. 재배치. 내가 그거 추억의 톤 오랜만에 들으니까 너무 좋다. 반갑다. 수술 프로그램 맛있게 먹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지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아니요. 그래도 약간 있었나? 내리면 살짝 어두워 보여요. 우리가 샵에서 그런 거 자주 보잖아요. 네. 지방 재배치가 되면서. 근데 제가 이제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딱 5일 정도만 비는 날에 한 거예요. 근데 붓기 많이 없다 생각하고 했는데 너무 많이 부은 거예요. 그래서 안경을 끼고 그때 놀토를 오프닝을 하는데 바로 그냥 네, 벗으세요. 안경 벗으세요. 벗었는데 너무 초등학생 얼굴이에요. 초등학생이야? 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사진이 돌면서 어리게 해달라고 했는데 초등학생까지 어리게 지금 이제 붓기 빠지면서 지금 상담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네. 선배님이시고 전 했죠. 배치 재배치 네. 선배님이시고 배치 재배치. 아니 근데 저기 있잖아 그 네. 아무래도 이제 성형외과를 갔으니까 얘기인데 그 코에 대해서는 뭐라고? 코는 이제 너무 오래 자리를 잡은 거라서 이미 본인도 도전적인 부분이다. 약간 마스코트가잖아. 예, 그러니까 꽉 자리 잡고 있어서 이게 유클리어 때 한 거라서. 아, 20년 됐지? 20년 됐지. 네. 좀 하나가 그래. 된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의사협회 쪽에서 좀 얘기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막 권하시는 의사협회 요즘 바빠. 정부랑 얘기하느라고 바쁜데. 이거는 조금 대공사에서 선뜻. 아, 그래? 예. 아니, 원래 그러면 저기, 만약에 보형물을 빼면 진짜 코가 아주 작아지나? 아니, 아주 작아져? 아니, 애기 코가 되진 않고요. 어느 정도 코가 있어요. 아, 그래? 코가 있기 때문에 더 어려질 수도 있겠다. 예, 지금은 이제 제 코죠. 네, 좀 코가 된 거고. 자, 쟁이쟁이 오버쟁이 붐씨가 요즘 방송보다 집에서 더 오버로 떨고 계시던데요. 아니랑 아주 행복하.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고요. 그래서 너무 충격스럽게도 아기가 그렇죠. 그래서 아이를 이제 3월 말인가요? 예정일이? 네, 이제 방송 아마 나왔을 때는 도시예요. 지금 막 안산 상태. 그러네. 아유, 그거 축하합니다. 제 나름대로 지금 비상 상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방송 중에 나온다고 해. 그럼 달려가는 거야? 어떻게? 부탁을 드려야죠. 출산이에요. 네. 방송 끊고 가야죠. 아 진짜로? 네, 가야죠. 가서 제 옆에서 또 으쨔 해줘야 돼요. 내려줘야 되니까 아이 내려줘야 되니까. 그 임신 얘기를 들었을 때 좀 과하게 너무 이제 그게 본능이 올라오는 거예요. 보호해 줘야 되겠다 가족들. 백화점 갈 때도. 내가 먼저 앞으로 갈 때 뒤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와이프를 좀 보호하면서 배 쪽을 좀 보호하면서 혹시 부딪힐까 봐. 모서리 같은 데 있으면 제가 손을 먼저 그래서 그리고 베이비 페어도 같이 베페 베이비 페어? 베이비 페어 축제 현장도 같이 가서 그 베페 때도 그 캐리어를 갖고 가래요. 그 용품 같은 거 사면 캐리어에 넣어야 되니까 캐리어 위에도 제가 방석을 또 설치했어요. 따로 제가 전날 밤에 앉으라고 와이프 앉혀서 내가 끌고 가려고 그렇게 케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저한테 힘을 에너지를 줬던 게 김구라 선배님이 돌잔치에서 그 유모차를 밀고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고 아 이게 참 아빠구나. 왜냐면 그때 표정 자체가 너무 해맑은 선배님의 그 표정을 본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니 근데 그때 얼굴이 너무 행복해하다. 누가 돌인지 몰랐었어요. 그때 너무 큰 아기처럼. 예, 너무 해맑게 들고 들어오셔. 이거 치려고 지금. 이거 치려고 니까 조심스럽게 다가왔네요. 그래서 저기 그날 저 뭐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사실 저한테 이제 축하로 이제 담대고 뭐 금도 주고 돈도 주셨는데 붐이 야, 그 명품 옷에다가 거기다 또 얹어가지고 상품권 다섯 장을 줘가지고 야 그래서 서장은 다음으로 랭킹 2위 아니 체크를 안 해도 돼요. 그렇죠. 네. 지금도 아직 떨리는 상태입니다. 네. 아이를 만난다는 그 생각에 많이 떨려요. 그래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맞아 네, 그런 거 같더라고. 자, 자타공인 TV 조선의 아들이죠, 붐. 예. 키조의 아들이 되고 뭐 달라진 게 많다고요? 아니, 사실은 이제
뭐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MBC에서 일단은 맞아요. 예, 예, 데뷔를 했고요. 네. 그러니까 낳아주신 그쵸. 부모님은 MBC고 또 이제 키워주신 분은 이제 티조죠. 예, 예. 그래서 뭐가 많이 달라졌어요? 확실히 인지도가 전에는 이제 20대, 20대나 30대까지 이렇게 좀 이렇게 알아봐 주셨으면 지금은 너무 왜 네. 중장년층 네 중장년층이 다 대단하네. 제가 얼마 전에 녹화하는데 자갈치 시장을 한번 갔어요. 부산에 난리 났겠다. 그때 이제 경호팀도 없이 촬영을 갔는데 아주머니들이 이제 그냥 해서 멘트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냥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앵글에 들어오면 입에 줄돔이 그래. 야 얘는 나보다 한 입 더 아니야. 줄돔이 줄돔. 한 낚시 정도만 해. 그냥 밀어넣는 거야. 그리고 갑자기 저한테 와서 춤 대결을 신청을 해. 흥 많으신 분들은 또 봄 춤춰봐. 아 죄송합니다 아버님 지금 녹화 중에 에헤 춤춰봐. 그럼 춤을 춰야 가세. 그리고 손에 뭘 계속 그래 바리바리 해서 그러니까 너무 귀엽다 귀엽다 해서 힘스러워라. 손에 쥐어주시고 해서 녹화 자체가 조금 힘들었었던 상황에서 그래서 그 행복함에 지내고 있어요. 어머님들 덕분에 뭐 새로운 개인기도 발굴했다고. 이제는 춤 대결하는 것도 이제 예전에는 스타킹 할 때나 이럴 때는 이제 아이돌 춤 제가 또 이제 아이돌을 좀 했었어가지고 돌려막기식으로 그 옛날에 좀 부비부비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 왜냐면 그때 당시 뭐 급하게 결론을 져야 되는 춤들이 많았어요. 부비부비. 예, 부비부비라든지 좀 자극적인 춤들이 많았죠. 그래서 그때 또 쌍트 댄스. 알아. 골반을 많이 활용했다면 그러니까 부비부비. 그런 것들을 조금은 싫어하세요. 자제하고. 그래서 새로운 개인기로는 이제 좀 약간 살랑살랑 리듬을 타면서 어른들이 좋아할 만한 춤들을 좀 개발을 했죠. 근데 여기 자갈치 이런 데면 여기 막 물이 꼬리다 거기 이렇게 주저앉아. 해야죠. 아, 진짜로? 하지. 신발 버리는 게 많아요. 그리고 무릎이 까진 정장들이 많아요. 그래. 너무 자극적이고. 한번 보여줘봐. 보여줘봐. 네. 예전에는 이제 락킹이라든지 목을 좀 많이 썼어요, 목을. 그러니까 목을 좀 많이 썼죠. 막 목을 좀 굉장히 컸어요. 예전에 꿈이었지. 예. 요즘에는 좀 살랑살랑 춤으로 좀 바꿨습니다. 뭐 음악이 있으면 조금 부담스럽니까요? 네,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예, 예. 밤새도 출 수 있어요. 예, 예. 밤새도 뭐 살랑살랑이니까. 자, 5년간 라디오 동분파워 DJ로 활약했던 분이. 맞아. 동분파워. 예. 좋았어 그때. 국내 라디오 방송 최초로 도입을 한 게 두 가지나 있다고요. 많이 알아봐 주신 게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이제 동시 송출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파워 FM, 러브 FM을 다른 주파수인데. 예, 다른 주파수. 와, 최초가요? 예. 선곡도 그때 피디님 배려를 많이 해 주셨어요. 너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 선곡도 직접 혼자. 선곡이 너무 좋았어요. 맞아. 그리고 색깔이 딱 정확했잖아요. 딱 90년대 네. 레트로로. 그리고 그때 이제 선곡했던 노트들은 이제 저한테 재산이기 때문에 세 박스 정도가 집에. 선곡표들이 쫙. 손으로 직접 써 연필로 해가지고. 선곡권이라는 게 사실 그 PD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전체 선곡권을 받은 게 아니라 이제 몇 곡만 받은 거죠? 2부, 3부, 4부. 그렇게 선곡을. 2부, 그럼 고진인데, 진짜요? 이야. 그래서 제가 더 놀 수 있었고, 저에게 입에 짝짝 맞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제일 좋아해서 밀어붙였던 노래들이 뭐, 그래도 다시 사랑을 받던 노래도 있었고. 얘기해주세요. 역주행을 시켜주는 곡도 있나요? 역주행 시켜준 거는 좀 없지만, 그래도 이제. 없지만은 좀 슬프게 들리네요. 근데, 노 게스트. 고정 게스트가 없었어요. 혼자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시 송출까지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집에서
녹음을 하게 됩니다. 음? 부스가 아니라? 예. 여러분도 주말에 쉬니까 나도 주말에 쉬겠다 해서 집에서 한번 녹음을 하고 싶어요. 공간이 있냐 해서 드레스룸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옷이 있으니까 방음도 되고 해서 설치팀이 오셨어요. 어머, 그래서 드레스룸 한 모퉁이에 콘솔이랑 그다음 노트북 놓고 제가 노래를 또 틀어야 되니까 태블릿 PC 하나 놓고 해서 거기서 주말 방송을 녹음을 하게 해요. 그래서 제가 다 올렸다 내렸다 음악도 넣었다 뺐다 하면서 그 파일을 그대로 저장을 해서 보내드려요. 피디님한테. 근데 그것도 이제 하다 보다가 좀 현타가 좀 오는 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렛츠고 파티 타임. 자, 렛츠고 광고 타임. 근데 여기에 코트가 이렇게 이렇게 렛츠고 광고 타임. 여기서 아 내가 이렇게까지 이렇게 근데 그래도 놓지 않았다는 게 너무 대단하다. 5년 동안 해서 끝까지 5년이었다. 천재 라디오 DJ, DJ 조선품 DJ 하면서 특히 심혈을 기울였던 부분이 있었다고요. 아 일단 톤이죠. 이게 산만한 거와 에너지 있는 거는 종이 한 장 차이다. 너무 대단한데? 아, 그럼요. 무조건 생각을 해야 돼요. 예능으로서 너무 중요한 지점이에요. 야. 그래서 콘솔을 올릴 때도 노래가 8이면 제가 취임새 낼 때는 2 정도만 넣어요. 그러니까 노래를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듣기가 거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래퍼가 랩을 할 때는 내가 훅을 들어가지 그거를 이기려고. 같이. 억지로. 뭐 그치, 예를 들어 준 형이 뭐 한다 그럼 거기에 내가 더 세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살짝 훅만 like this shot, break it down, feel me, everybody come on 이런 정도만 밀어넣어줘서 준 형 그거밖에 안 하잖아. 그게 준 형 다 like this shot, to the break the down, feel me, everybody come on 라이를 뺐잖아요. like this shot, break it down, feel me 갑자기 없어졌잖아요. like this shot, break it down, like this shot break down 뭐 이런 식으로만 훅을 넣어주면서 맛을 살려야지. 아 실어주는구나 이렇게. 예, 내가 그걸 이기려고 그렇지. 하면 시청자분들이 바로 반응이 와요. 그때 제가 이제 보는 라디오를 항상 오픈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때 보는 라디오를 오픈하면 그 분담회에서 제가 노래를 하는데 라이브는 제가 도저히 이제 방송 송출이 힘들어서 분담회에서 그때 립싱크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입술 자체가 두툼해가지고 립싱크하기 좋은 입술이야. 근데 립싱크를 오래 하면 목이 쉬어요. 여기까지 나와야 돼요, 목소리가. 이게 진짜 찐 립싱크. 어떻게? 아니, 뭐 어떻게든 뭐 제가 그냥 하면 또 디테일 떨어지니까 마이크가 있어야 좀 하는데 마이크가 마침 있어요. 뭐야. 멜로망스 노래들도 많이 했어. 신경 얘기도 많이 했는데 저는 라디오에서 할 때는 항상 라이브 음원을 해요. 디테일하게. 일반 음원 갖고는 안 해요. 무조건 그 가수가 라이브 버전으로 앨범을 낸 거. 더 진짜처럼 들리게. 진짜처럼 들리게.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한번 준비를 좀 해봐. 라이브 버전으로. 라이브 버전. 야~ 어떤 노래가 나올지 몰라요. 예예. 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륨을 좀 크게 좀 부탁드릴게요. 볼륨을 높여. 립싱크는 볼륨이 그래, 그렇지. 맞아, 맞아, 맞아. 그건 맞아. 그건 맞아. 오. 아, 세, 세. 예. 더 올려야 돼. 잘 떨어. 오. 모두 젖어들 거야. 와. 그죠. 아유 좋지. 아유 좋지. 아. 디테일. 아 연기까지. 오. 오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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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끝났어. 크레인 연다. 크레인 연다. 연기까지. 크레인이었다, 크레인이었어. 아, 이렇게. 이게 좋네, 바이브레이션. 쟤는 어떻게 이렇게 진짜. 떠지지? 그리고 발라드 하시는 분들 중 좀 격한 리액션 하시는 분들은 좀 격하게 좀 해줘야 돼요. 어떻게? 주세요. 또 뭐가 있네.
계속 바라보고 싶잖아 난 도정말 가수보다 더 길게 하네. 원래 원곡 가수는 이렇게 길게 안 하거든. 백싱크는 진심입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목이 좀 가고. 예, 정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이제 목 상태가 괜찮으면 다시 한번 또 돌아가고 싶은 게 라디오입니다. 예, 저에게는 좀 고향 같은. 그럼. 출연료랑 상관없이. 네? 출연료랑 상관없이. 그래 조금 상관없이. 진짜 그럼 뭐 웃자 이런 것들 방송에서 했다가는 사실 드러내면 그 집에 거기는 생방송이니까 그냥 그대로 나가는 거 아니야? 자기 거 내 거. 자기 거 드러내지 마요. 기린 쓴 나. 오랜만이다. 오랜만이다. 진짜 오랜만이다. 그런 것들 너무 좋았어요. 행복했습니다. 자, 세균TV 오버 3대장품. 아, 네. 뭐 박슬기, 김세룡과의 비교를 거부를 하죠. 오버의 전성시대였지 그때. 왜냐면 이제 여성팀, 남성팀이 있었고 리포터계에서도 이제 세룡 씨랑 슬기 씨는 이제 조정린 씨라는 또 큰 사진. 예. 리포터계에는 조정린이라는 저기 이제 케이블 쪽에서 VJ 단지라는 친구가. 단지를 했었지. 큰 역할을 했었죠. 프라임도 있었잖아, 프라임. 프라임. 저는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섹션 할 때는 저는 이 두 친구를 보지 않고 저는 이제 조영구 선배님. 아, 영구도 이제. 큰 사이죠. 예, 예. 그쪽을 바라보고 전 달려갔던 친구라서 원래는 제 엠넷에서 활동을 하다가 저를 이제 너무 현장에서 인터뷰를 뺏기니까 MBC 스카웃을 해요. 아, 제 데리고 와라? 예, 예. 쟤 뭐야? 똥돌아이 같은 애가 한 명 있다. 저거 뭐야? 근데 인터뷰를 다 뺏긴다. 오디오에 제 목소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 그럼 걔를 데리고 오면 되지 않냐? 해서 그때 캐스팅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MBC에서. 파격적으로 이제 50만 원 주고 데리고 온 거야? 그때는 55만 정도. 예, 예. 이거 더 하잖아요. 저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혹할 만했네. 예, 조영구 선배님은 거의 지금 후광이 있어요. 현장에서 딱 보면 너무 멋졌고. 그래서 섹션에 이제 붐 해서 제가 이제 젊은 피로 그때 이제 현장에서 맞서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예. 붐이 또 특화된 인터뷰 분야가 따로 있죠. 아, 또 제가 또 제 입으로 그런 얘기 말씀드리면 좀 예약이 꽉 찼었어요. 예약이 꽉 찼다고? 그렇죠. 아니, 배우들은 사실 조용을 많이 서 아니 했는데 제가 좀 그때 샤기 것도 하고 울프컷도 미용실도 2대 다녔었어요. 그때 김희선 그다음에 김하늘 씨, 김혜수 씨, 전도연 씨는 거의 전담이었어요. 와. 붐으로 보내주세요. 광고 쪽에서도 리포터 누굴 원하면 붐 보내. 지명이네. 지명이었어. 섹션 TV 하는데 VCR을 보는데 네 개가 제 건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조정민 씨 표정이 약간 굳고. 어머, 큰 산인데. 예, 예. 그때는 항상 또 준비한 게 좀 애교도 부리고 여배우분들이 좀 항상 가면 지쳐 있어요. 그래서 그때 김하늘 씨에게 지명받았을 때는 제가 이제 뭐 삼행시 같은 것도 준비해서 분위기 좀 띄우고 뭐 그런 역할들. 김하늘 씨 삼행시 같은 것 좀. 김하늘? 예, 예. 김하늘? 김. 김하늘 씨. 하루 중에 제가 언제 보고 싶어요? 아, 이게 느리고인데 늘. 예. 늘. 예.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근데 김하늘 씨가 너무 귀엽게 정확하신 분이 이렇게 해주면서 부드럽게 분위기가 바뀌면서 고맙습니다. 또 리액션이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여배우분들이 예약이 좀 꽉 차서. 섹션 TV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스타분들은 누구예요?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 좀 이해가 안 갔던 게 외국 스타 왔을 때 저를 보내요. 통역이 있으니까 옆에. 아니 근데 아이돌 중에서도 외국 유학파 분들이 막 가끔 가고 있어요. 에릭남도 에릭남도 유명하죠. 근데 저를 보내는 거예요. 일단은 가서 열심히 하는데 그때도 또 이제 뭐 그쪽 광고주 쪽에서 지명이 들어와서 장지 씨. 장지. 리포팅에 대한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래 그냥 그냥 뭐 쉼새나 이런 것 뿐이야. 그래. 근데 나중에 우시는 거예요. 눈물을. 너무 웃기다고. 웃겨서. 예. 네. 그러니까 나중에 같이 홍콩을 가자. 돈을 벌자? 진짜로? 예. 연락처를 같이 일하자. 진짜로? 같이 홍콩에서 일을 하자. 진짜로 그랬어? 진짜로. 아니요. 뭐에 써먹으려고 그런 거야? 재밌으니까. 그냥 쇼쟁이로 불렀던 거야. 쇼쟁이. 아니 뭐 배우로 할 것도 아니고 가수로 할 것도 아니고 뭘. 쇼쟁. 쇼쟁이. 쇼쟁이. 쇼쟁이네. 장지 전담 쇼. 저 영상이요.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때 다시 영상이다. 아, 그래요?
춤으로 제 마음을 표현해봤습니다. 아 저거였구나 저거. 어. 어, 표정이 밝네. 제목 팝송 뭐죠? 완전히 제 매력에 빠져버린 장진희 씨 한참을 오다가 겨우. 우리가 제안했지. 야 나랑 같이 가자. 네네. 아 저렇게 해서 이제 아, 네네 인터뷰까지 따냈다. 정말 진짜 어, 입시전적인 인물이야. 네, 어.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이에요 전쟁. 아, 치열합니다. 우리 저기 보면 섹시한 리포터 시절에 이중생활을 한 적이 있다. 어, 유글리어 키 랭카가 안 되고 너무 충격에 빠졌어요. 어. 왜 내가 이렇게 어, 안 될까. 어, 그래서 이제 졸업하고 친구들 너 뭐하냐 뭐하냐 하는데 어, 자꾸 숨게 되고 해서 아 내가 좀 일을 시작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알바를 하게 됐어요. 어, 알바를 이제 장어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장어집. 장어 좀 어울리셔서 장어집에 오시는 분들이 좀 연세가 좀 많으지 않은 그렇지, 분들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녹음 테이프에 이제 할머니도 좋아하는 노래를 또 들었다 놨다 하면서 그때도 볼륨 DJ를 또 하게 돼. 와라스이 장 유대 어 장 어 장 어 하면서 어머니에 거기서 했어. 진짜?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얼마나 귀여워해요. 어. 그리고 장어 먹고 힘내자 하고 문 열어드리면 쫙 가서 장어 드시고 어. 또 끝나고 나오는데 어머니들 2,000원. 그래. 어. 그치 이쁘니까 귀한 돈인데. 그렇게 하고 어느 순간 사장님이 한 두 달 만에 카운터를 저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때 제가 발렛, 식품, 납, 뭐 이거 다 체크하고 장어 띄어오는 거. 그 중요한데. 그리고 카운터까지 계산까지 예약까지 맡겼네. 그리고 사장님이 골프 치고 다니세요. 그 장어집이 장어집이 그 인원이 많으면 그 분담을 해야 되는데 그걸 중책을 그 20대 초반한테 아들한테도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잘하니까. 아, 잘하니까. 그리고 이거, 저녁 때 이제 뭐 우리가 오후 중간에 이제 그늘집에서 전화가 와요. 어. 얼마 팔았니? 그러면 예 사장님 뭐 이렇게 해서 예약 손님 몇 번 받았고요. 세트 메뉴 얼마 팔았습니다. 아 그래 잘했다. 어 저녁에도 좀 파이팅 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또 파이팅 하는 거예요. 네. 그럼 또 좀 더 받을 수 있으니까. 아, 그때 사장님 골프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게 소문이 퍼지면서 그 분당 그 율동공원 앞에 식당가에서 오, 소문이 퍼졌고 냉면집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스카우트. 오. 더 주겠다. 어. 야. 야 이거 가냐 안 가냐 이거. 죄송합니다. 어, 우리 나를 좀 또 챙겨주시는 어. 할머님들도 계시고 어. 자, 죄송합니다 했는데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어. 그러면 빈 시간에만이라도 좀 해달라. 어. 주말인데 너 쉴 때라도. 그래서 오케이 해가지고 두 개를 돌린 거예요. 아. 일을. 장어집에서 하고 주말에는 냉면집에 갔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게 소문이 나고 했는데 오디션에 또 합격을 한 거예요. 아. VJ 오디션에 어. 사장님한테 저를 안 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VJ 하면서 장어집에서 알바를 했어요. 심지어 섹션 초반까지도 안 놓으셨어요. 더 늘려주겠다. 금액을.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 저 연예인을 하고 싶어요. 좀 제발 좀 놔주세요. 해서 그때 이제 제가 장어집과 이별을 하고. 근데 그때 그 생활력들이 다 어렸을 때 알바를 했던 알바의 경험이 너무 많아요. 뭘 시켜도 다 잘하니까. 우유 배달도 했었어요. 새벽에. 우유 배달도 뭐 그냥 나가셨을 것 같은데. 우유는 또 놓치고 싶지가 않았어요. 새벽에 나만의 시간에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좀 겁이 많아요. 새벽에 집에 올라가는 게 겁이 나는 거야. 아파트, 뭐 빌라 5층. 그때는 또 센서 등도 없었어요. 깜깜한 무서워. 그냥 우유 몇 개 들고 올라가야 돼, 어린 나이에. 근데 와, 한 아파트에서는 이게 실한데 5층 집에 항상 우유를 시키는 분이 있는데 그때는 우유 구멍이 있어요. 맞아. 그래, 맞아. 이렇게 해서 넣어야 돼. 손이 나와요. 기다린 거야. 약간 심하게 담에 너 뭐 너 그거 보고 너 지금 아니 아니야 심하게 담에 아니 아니 우유를 기다린 거야. 나보면 손을 봤는데 손도 좀 말라서 칼슘이 좀 필요해. 우유를 딱 넣으면 싹 빠져가. 그 집이 제일 무서웠어. 그래서 너, 그때마다 너, 긴장이 돼서 쏙 갈 거야. 진짜 너 진짜 아니 이게 아니라 실화를 맡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싫어요. 실화를 맡아. 그래서 쏙 갈 거야. 이게 사실 거의 위인전 느낌이야. 근데 본인을 아주 미화를 많이 시키는 것 같은데 뭐 연예인을 꿈꾸는 사람은 진짜 위인전 느낌인데 뭐. 아 이거 대단한 건데 위인이야. 잘한다. 아니 근데 우리 저 붐 씨는 그 붐은 왜 붐이야 하고 제가 그때 처음 맨날 보면서도 몰랐어요. VJ 오디션 볼 때 그때는 유행이 이제 이름 석자가 아니었어요. 독특한 이름들 외자 좀 했잖아. 외자 뭐 하하 형도 있었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민호예요. 민호잖아 민호. 이민호.
그래서 오디션을 보러 갔는데 앞에서 친구들이 너무 오디션을 잘하는 거예요. 뭐 좀 보여줘야 되는데 해서 이름 있어요? 아, 가명이 있습니다. 그때 진 거예요. 그때 생각나는 게 어머, 즉석에서? 네, 그때 오, 생각났던 게 제가 그때도 홍대에 있는 무슨 한 클럽을 갔는데 외국 분들은 너무 신나게 노는데 뭐 취임새를 넣는데 뿜! 뭐 뿜! 이러는 거예요. 아. 뿜! 아. 뿜! 아. 그때 너무 충격적이에요. 아, 그래서 아, 뿜! 뭔가 기운이 확 올라가고 아. 뿜! 그게 빡 생각나는 거죠. 이름이... 현장에서 그냥 얘기한 거예요. 아, 저는 그냥 DJ 붐입니다.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붐이라는 게 그게 이름이 됐네. 초창기에는 붕이라고 한 사람 없었나? 붕. 아, 이름 받침? 헷갈려서. 붕. 붕. 뭐, 밤도 있었어. 아, 진짜로. 그리고 오케이. 공항에서는 어. 어머님들이 괌이라고 하는 진짜. 아, 진짜? 예, 예. 괌이 괌이 되고요. 어, 이승아, 근데 괌 맞지? 괌. 괌은 저기 3분째 있어. 나는 붕까지는 내가 그랬는데, 아. 아니야, 괌도 괌까지 있었어. 아. 괌. 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너무 헷갈려서 앞에 이제 호를 붙이자 해서 쉐끼 흔들다. 아, 그래서 그냥 해서 루 너무 그게 세요. 쉐끼 부만이 너무 세니까 루를 넣은 거예요. 쉐끼 루. 쉐끼 루 했는데 그것도 또 헷갈려 하셔서 뭐 그 쉐끼. 쉐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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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 문제는 쉐가루라고 많이 하죠. 쉐가루에서 포항대처에서 행사도 들어왔어요. 포항대처에서 행사도 들어왔어요. 쉐가루. 쉐가루. 정의적인 방송쟁이 붐이에요. 저 붐 씨가 이명웅 씨는 어. 등에 없고 결혼식 붐을 일으키려 했다. 이게 무슨 얘기야? 오해고. 아, 요번에 저기 그 아, 결혼식 때 그 임영웅을 부르려고 그랬구나. 예, 예. 아니, 그게 아니야. 아, 그럼 되겠다. 아, 아니,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 그럼 되겠다. 또 하면 안 그때 이제 시도를 했단 얘기지. 축가를 촬영장에서 이제 영웅 씨한테 이제 부탁을 했는데 영웅 씨가 형, 제가 해야죠. 그래서 오케이. 그래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청첩장에 임영웅 축가를 넣어야 되나. 그건 너무 예예. 예. 그건 너무 전단지 느낌이야. 그건 너무 전단지잖아.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너무 기뻐하니까. 너무 전단지인데. 멀리서도 오시고 하니까. 근데 그때 또 이제 코로나 300분. 아, 아쉽다. 예, 너무 아쉬워. 근데 결혼식에 날 임영웅 못 본 것 같아. 왔어요. 왔는데 아, 네. 전날에 이제 뮤직비디오 촬영을 하면서 노래를 계속 부르는 거예요. 리얼리티 살려. 근데 비를 맞고 뭘 맞고 해서. 목이 아예 가는 거예요. 가수분들이 가장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영웅 군이 형 죄송한데 제 목이 완전히 갔다. 가수는 목이 맞아. 가장 중요하다 해서 축가는 아니다. 아니면 립싱크 좋아하시니까 어떻게 급하게 뭐 그렇게까지 여기까지 왔었는데 그래도 네. 그래서 그래서 못하게 됐고 그 뒤를 이제 장민호 씨에게 또 부탁을 해서 장민호 씨도 많았네. 맞아요. 그 장민호 씨가 또 도와줘서 영웅이 일해서 장민호 씨도 노래하고 그다음에 이제 축가에서 뜨거운 반응이 이제 나태주 씨. 아, 나태주가 또 이게 아, 무조건. 아. 예, 무조건 노래를 두 바퀴 사고 돌면서. 그런데 예. 돌았네. 어른들은 좋아해. 당신을 향하면서 계속 돌았어. 그래서 계속 도니까 난리가 났었고. 그게 신기해. 영웅군이 그게 계속 이제 마음속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 놀토 특집 때 본인이 직접 놀토에 나오겠다고 해서 아이고. 그때는 이제 목 관리가 굉장히 잘된 상태로 나와서 재밌게 녹화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 그래요. 아니 그래서 저기 장모님께서 아주 잘해주나 봐. 네, 너무 이뻐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상견례 할 때 너무 떨렸고 얼굴이 너무 빨개지셨어요, 장모님이.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어머니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에 많이 제가 출연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 조선 시리즈에서 이제 예예예. 미스터 뽕부터 시작해서 뽕숭아, 뽕숭아학당 사콜. 어머니 이제 인사 드리고 음식도 좀 드리고 해서 그때 어머니가 이제 제가 녹화하는데 생일날이었는데. 매니저가 커피차가 왔다는 거예요. 누가 보냈지? 해서 갔는데 장모님이 커피차. 근데 되게 젊으시다. 네, K본부에서 오늘은 장모가 쏜다 이래서 제 사진이랑 이렇게 사진도 포샵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여기가 많이 이렇게 우그러졌지? 네, 근데 너무 이쁘게 이렇게 커피차 보내주셔가지고 그때 모든 분들이 같이 가서 커피차 먹고 너무 든든하다. 장모가 커피차 보내는 건 처음 들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도 대박이다. 네, 제가 공개하기 전에 또 막 소문이 돌아서 공개되면 좀 그렇잖아요. 사무실에도. 그래서 와이프의 오빠분이 계신데 저란 거를 얘기를 안 했었죠. 그때 당시에는 어머니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꿈을 꾼 거예요. 와이프의 오빠가 갑자기 집에 붐이 들어와서 소파에 앉아 있어. 진짜? 리얼로? 진짜로? 리얼로? 전혀 모르는데? 오전에 와이프가 얘기해 준 거. 엄마 이상한 꿈을 꿨어요. 뭐 무슨 꿈인데
아니 방송이 붐이 우리 집 쇼파에 와 있는 엄마는 그 미역국 끓이다 이 더듬. 야 무슨 그런 꿈이야. 앉아 뭐. 붐이 왜 오냐? 붐이 우리 집에 왜 오나? 그럼 저 와이프 오빠 약간 도령이야?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총이 그런 능력 있나 보네.